근육 피하지방인데 바로 팔뚝의 둘레를 통해서 팔뚝을 찝어본 캘리퍼로 찝어본 적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찝어봄으로써 이 사람의 피하지방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람의 근육 정도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. 팔뚝 정도로 해서 이걸 이 팔뚝에 해당이 되는 것을 상완위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우리 몸의 이제 영양 상태를 반영할 수가 있어요. 상완위가. 그 다음에 삼두근 피부 두겹 두께 이렇게 이제 찝어보는 거 캘리퍼로 피하지방이 얼마나 되는지. 엉덩이 분의 허리 둘레 이런 식으로 숫자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이러한 것들 우리가 신체 계측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. 숫자 뭐 킬로그램으로 나온다든지 센티미터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잴 수 있는 것들. 생화학 검사는 가장 이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겠죠. 혈액 검사, 소변 검사, 엑스레이, MRI 찍어보면 딱 알잖아. 현재의 체단백, 내장단백, 면역 기능, 그 다음에 혈액 이런 것들 쭉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.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다. 밑줄 한번 해놓으세요. 가장 객관적으로 환자의 영양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 즉각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.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있는 약물하고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해라 라는 내용도 있고요. 약물과 영양소 간의 작용이라든지 환자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체내 소화 정도. 이게 어떤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비압법이라고 해서 전기전도 올라가서 체지방 측정해 본 적 있죠? 체지방 측정기. 그러면 체지방 측정하러 올라갈 때 맨손으로 손잡이 잡아야 되고 맨발로 발판에 디뎌야 되잖아요. 잡아본 적 있죠? 체지방 측정. 그러면은 쭉 이제 지나가면서 뭐 왼쪽 허벅지는 오른쪽 허벅지는 복부는 왼쪽 이렇게 이제 지방 함량 쭉 나오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 화장실을 갔다 왔다든지 그 전에 사우나를 갔다 왔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이 사람이 갑자기 이거 측정하기 전에 물을 1리터를 마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값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같은 사람인데도. 물을 너무 많이 땀을 흘려버렸는지 배출을 해버렸는지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.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스트레스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. 네 번째, 식사 섭취 조사 보시게 되면은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이거는 환자한테 물어봐야 돼요. 세 번째 보시면은 24시간 회상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뭐 드셨는지 왜 우리 기록해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24시간 전날 걸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. 그릇으로 쓸만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24시간 회상법 나중에 여러분들 영양 판정 교육 시간에 배우시겠지만은 우리 집 밥그릇은 이만해 근데 옆집 밥그릇은 이만해 라고 했는데 밥 한 공기 먹었는데요 그랬는데 이만큼 밥 한 공기를 먹었는지 이만큼 밥 한 공기를 먹었는지 양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릇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4시간 회상법이라든지 환자한테 어떤 걸 물어볼 때는 표준화된 우리 그릇들 있잖아요.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밥그릇의 크기가 이만했나요? 이거 기준으로 얼마나 드셨어요? 그 다음에 그 한 접시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한 접시가 이만큼이었나요? 이만큼의 그래서 왜 우리 그 식품 모형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생선 한 토막 먹었는데요.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50g이 생선 한 토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g이 생선 한 토막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표준화된 그런 모형도를 갖고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. 이거 기준으로 얼마나 드셨어요? 그래야지 객관화 시킬 수 있어요. 나중에 이러한 내용들도 그냥 오늘은 설명만 일단 들어보세요. 그래서 아 24시간 회상법은 전날 거를 물어보는 거구나. 그 다음에 식품 섭취량 조사, 그 다음에 식품 섭취 빈도 조사는 뭐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에 음주를 일주일에 음주 횟수가 얼마나 되세요? 그 다음에 고기를 몇 번이나 드세요? 생선을 몇 번이나 드세요?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세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. 몇 번이나 드세요? 일주일에 한 달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식품 섭취 빈도 조사라고 해요. 그 다음에 식사 일기를 써오게 한다든지 실제 계산을 해보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요. 밑에 보시면은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. 이거는